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드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루 스윙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오늘 이 영상이 포핸드의 직진성이 없는 분들과 그 다음에 포핸드 스윙을 조금 이렇게 심플하게 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포핸드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포핸드 못 치면. 제가 이렇게 포핸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포핸드가 테니스의 60-70%이기 때문에, 그죠? 이 포핸드를 못 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가로 스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을 빠른 시간에 빨리 치는 데 여유가 있다. 루프 스윙이 생길수록, 많을수록, 클수록 여러분들에게 공을 칠 수 있는 여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뭐, 처음에는 공을 이제, 본인이 공을 던져놓고 하시면 더 좋고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일단은 이 숙련자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핸드 그립을 잡고, 본인이 원래 치는 포핸드 그립을 잡고, 자, 보세요. 잡고, 라켓을 많이 업시켜서 슬라이스의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핸드 그립을 잡고, 보세요. 들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슬라이스의 기분으로 공을 치시는 거예요. 보세요. 라켓 쭉 들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공에 언더스핀이 먹도록, 보세요. 포인트 그립을 잡고 면을 열면서 다운 시키면서 업 다운이죠, 그죠? 네. 아주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내가 하는 포인트 스윙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죠. 자, 우리의 드라이브 스윙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루프 스윙은 아래에서 위죠, 그죠? 다운 업인데 이건 업 다운으로 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슬라이스 스윙으로 들어서 슬라이스의 구질로 맞추면서 피니쉬는 원래 포핸드의 피니쉬로 맞춰주시면 돼요. 가시면서 면을 열었다가 내려오면서, 그죠? 슬라이스의 면을 맞추고 올라갈 때는 다시 엎어서 포핸드 피니쉬.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되도록이면 커트장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슬라이스의 느낌은 우리 백핸드 슬라이스라는 것도, 그죠? 발리에 슬라이스를 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주죠. 왜냐하면 부드럽게 주지 않으면 공이 튕겨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공을 약간 달래듯이 우리가 슬라이스를 입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죠? 공에 슬라이스를 줄, 포인트 그립 잡고 슬라이스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됐는데 조금 스핀이 걸리고 좀 안정적이다. 느낌이 알겠다. 느낌을 좀 알겠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이 다운을 조금 줄이시고 옆으로 슬라이스를 준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시는 겁니다. 보세요. 공을 쳐보시는 겁니다. 보세요. 옆으로 슬라이스성의 구질로 옆으로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그죠? 그러면 조금 가로 스윙다워졌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요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포핸드의 느낌으로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의 공에 스핀이 안 먹는 게 느껴져요. 예. 왜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슬라이스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서 내리면서 공을 쳤잖아요. 그죠? 면을 오픈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면을 오픈 시키면서 우리가 공을 넣었던 그 부드러운 임팩트의 감이, 그죠? 여러분들이 위, 옆, 밑으로를 거치면서 예, 이 임팩트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가로스윙을 하려면, 여러분, 가로스윙을 하려면 면을 덮는 게 아니라 조금 세우시거나 여셔야 돼요. 자, 가로스윙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면이 덮여 있으면, 보세요. 가로스윙을 하는데 면이 덮여 있으면 공이 밑으로 처박히거든요. 그래서 라켓 면을 세우거나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 가로스윙을 해도 공이 뜨지 않아요. 예, 박히지 않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샌가 라켓 공에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나시면 임팩트가 굉장히 부드러우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 라켓 그립, 버트캡이 리드하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헤드가 딸려오는, 손목을 따라 나오는 느낌도 확실히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공을 쳐도, 이 가로 스윙으로 공을 쳐도, 그죠? 위에서 밑으로 찍는 기분으로 이렇게 공을 쳐도 임팩트가 날아가지 않아요. 예, 왜? 임팩트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죠?
튕기지 않았기, 튕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어느새 그죠? 가로 스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이런 기술들이 제가 이제 키네틱 체인 바로잡기, 그 다음에 팔자 스윙. 그래서 제가 뭐 잭나이프도 있고 그죠? 지금까지 한 다섯 개 보여드렸나요? 한 여섯, 일곱 개 보여드렸나 싶은데, 여기 한 3만 5천여가지고. 평생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이 3만 5천여가지 다 배우려면.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